아깝습니다, 여러분. 어제 영상에서 돈을 벌 만큼은 버는데 굉장히 귀지같이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제 말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10대 때부터 저는 시드머니, 종잣돈이라고 하죠. 저는 종잣돈이 모으고 싶었어요. 돈이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항상 돈을 안 쓰고 열심히 모아왔고 또 부모님 집에 빌붙어서 사는 주제에 부모님한테는 또 돈을 전혀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. 그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. 이 얼마 되지도 않은 푼돈으로 뭐 효도한다시고 깔짝대가지고 종잣돈 모으는 속도가 늦어지느니 확실하게 종잣돈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수익이 많아지면 그때 효도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귀려한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근데 우리 30대 이상 된 친구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지만 이게 수익을 늘린다는 게 자기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또 사람 욕심이란 게 끝이 없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돼야 효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에요? 아무리 돈 잘 버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지금 수익이 넉넉한지. 넉넉해가지고 더 이상 자산 증식을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. 그런 사람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. 저도 가진 돈으로 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계속 자산을 늘리고 싶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차도 집도 안 사고 미친 듯이 매일매일 일만 하고 살아요. 근데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되고 또 특히 외국 나와서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대. 부모님 나이는 점점 들어가시는데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해서 효도해야지 하고 시간 지나다가 부모님 70대 되고 80대 되면은 그때 무릎도 안 좋은데 여행을 보내드리겠어요? 아니면 치아도 안 좋은데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겠어요? 아, 내 목표 달성이 조금은 늦춰지더라도 조금이라도 젊으실 때 뭔가를 해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큰 거는 아니고 제가 이번에 자동차를 선물로 한 대 드렸습니다. 제가 볼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를 않으세요. 다만 뭘 원하냐? 이 주변 분들한테 요거 우리 아들내미가 하나 사준 거야? 요거 한마디 하는 거를 원하세요. 그 주변인들한테 어머! 너무너무나 그 한마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. 아, 혹시 이 며칠간 혹시 어머니께서 불러가지고 아들아, 내 친구 누구누구는 아들이 유튜브 해가지고 차 사줬다고 하더라, 나는 괜찮다 그러시면은 전주라 하세요. 죄송합니다. 그래요, 맞아요. 자랑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그리고 뭐 또 차를 사드린다고 해가지고 어머니만 타고 다니시겠습니까? 가끔 또 제가 한국 가면 조금 탈 수도 있는 거고 가족들이 한국에서 저 필요한 일들 도와줄 때 아무래도 기동성도 좋아질 수도 있고 저 공항에 픽업 오실 때도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올 수 있으면 된 거죠 뭐. 그래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들어가세요!